take something new under the sun. 왔다. You can't take back some things. You're all done. What are you gonna do? They don't mean nothing. No, they jump on your back to get. <안녕하십니까. 웃음> 시간에 좀 다쳤었는데 많이 회복됐고요. 또 뭐 얼마 안 남은 경기 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일단 주서가 뛰어졌던 경기가 되게 중요한 경기가 많았잖아요.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본인도 본인 PR 할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도 좋게 나와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DBS 생각나지 않았어요? 많이 나더라고요. 그쵸.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저보다 좀 더 낫다. 저 데뷔했을 때 완전 벌벌 떠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게 나와서 운이 좋은 건데 준서는 본인 모습도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제가 감히 평가를 하자면 노래가 마음에 안 들어? 시끄럽잖아요. 그 노래, 원래 노래 잘 안 듣거든. 지금 틀었으면 하는 노래는? 대전 응원가? 랄랄랄랄랄라 뮤직 체인지. 뮤직 체인지야. 이제 뭘 말하냐고! 먹을 밥. 아우 좋다 스타야. 많이 혼났죠? 골이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그날 마가 쉬운 거야. 아, 내용이 좋은 분 공격수는 골로 보여줘야 돼. 도움만 해야 될까 봐 골 못 넣겠어. 오해 약간 비는데 가자. 가기 싫으면 가기를 다 얘기해요.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알았어 나 혼자 갔다 올게. 너 세종 갈래? 가자. 야 B팀. B팀. 아 B팀? 왜요 또? 그거 아니야. 마사도씨. 아 마사도씨. 오케이? 오케이. 돈까스 가자. 오늘? 아니 매일 밀어요. 매일 밀어요. 9월 말. 9월 말? 응. 이러다 막 계속 밀어지는 거 아니야? 절구나 잘하는데. 마사 맨날 웃어요 저가. 컬었어요 막. 안 웃던데? 그 왠지 알아요? 저한테 쫄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카리스마 또 영재는 이용고 도움을 이상한 말 바뀌 뭐? 뭐? 이상한 말이야 가끔 있잖아요. 욕가시 많이 받았어요. 축하한대. 단독샷. 골 넣지 그랬어. 아 골르면 단독샷 받는 거야? 다음 기회. 다음 기회. 민덕이차. 민덕이차 찍어달라고. 저거 고속도로에서 보면은 빵빵해주라고.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계속 하이빔을 키는 거예요. 뭐야 이러고 봤는데 이 백미러로 보면은 번호가 뒤집혀서 보이잖아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 번호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보니까 김민덕이래. 고속도로에서 만났다니까. 진짜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되게 받은 것도 있죠. 잠도 같이 잔 진짜. 잠도 같이 잔다는 말이 되게 말 같이 잔다. 아니 왜 그런 머리가 쓰레기네. 머리가 쓰레기네. 야. 잠을 같이 잔다고 같은 방에서 걸어만해 좀. 아 엄마 손을 왜 잡아요 쟤랑. 잠깐만 좀 행복한 두 세요.
saying hi to fans for Chuseok? Something? Yeah. Yeah, yeah, you have to say something Korean. 야, 오늘 뭐 훈련이 하는 거 한 20분 정도? 이제 뭐 전에처럼 무리하게 막 체력적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바로 그 10대10으로 해가지고 수비하는 거 좀 우리가 좀 해야 될 성향 같은 거 좀 하고 여기는 발로트는 이렇게 해서 업고 갔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아무도 없어. 근데 커브 그냥 끌려 나가니까 숫자가 많아도 잘릴 수밖에 없어. 그런 상황에서. 아니, 저희 엄마가 좋아해요, 이거. 엄마, 엄마, 네. 엄마. 나 아닌 줄 엄마. 노이지, 노이지. 루이지. 한 바퀴. 한 바퀴 슬로우. 하나. 레전드, 레전드. 하나. 둘. 오케이. 어? 한 바퀴, 한 바퀴. 물. 안 나. 형, 어? 이따 짜장면 먹다가 아니야 근데 위로 올라오겠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치면 얘 또 못 가. 우리는 항상 열심히 하잖아. 보면 그때 쭉 나와. 어, 어. 아! 아! 안 돼. 와! 아니! 고생 고생. 골대기 공기냐 골대.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전에 새로 통역으로 온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잠깐. 아, 제가 소위 뭐라 하지? 몇 경기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시즌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생긴 이천수라는 평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닮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인정할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경 쓰고 댕기잖아요. 리춘수죠. 제 말 안 듣는 선수. 동생도 몇 명인데 형들 되게 잘 대해주세요. 그래도 말 안 듣는데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야 막았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줄 꼽고는 뭐야 줄 꼽고는. 줄을 어디다 그어. 그래요. そうだね、まあすごいパスを要求しててすごい動き出しがいいから、そこで常に見てくれって言ってて、何回かそれでチャンスになったシーンあったんで、そういうコミュニケーション。でも一回俺が打てる時に出しちゃったんですけど、あのスンソプにチャンスがあったじゃないですか。あれがやっぱりサッカーの難しいところで、選択肢が何個かあると 2つ 3つあると 選択肢が1番難しいんですよ、サッカー。答えが1つじゃないんで。あそこでパスして、シュンスが決めても正解だし、俺がシュート打って決めるのが一番正解だし、そこの判断がギリギリで変えれる判断、それができる選手が、あの、やっぱトップトップ行くとできるんですけど。昇格できれば何でもいいですね。またプレーオフでも別に
覚悟してますもん。まあできれ優勝できたらいいですけど、プレーオフでもちょっと覚悟してますもん。日本また帰るの遅くなるんですけど。そうだから2年帰ってないですよ。慣れました。めっちゃ夢で日本帰ってきます。夢でめっちゃ見るんですよ。日本にいる夢。